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바다에서 한 어민이 스티로폼을 타고 낚시하는 장면입니다. 북한과 함께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경제를 고수하는 나라가 바로 쿠바입니다. 얼마 전 외신으로 이 사진이 들어왔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배 대신 스티로폼을, 노를 젓는 대신 오리발을 사용합니다. 작은 파도에도 뒤집어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어민들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배에 넣을 연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사회주의 경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데 쿠바는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무너진 이유는 뭔가요? 네, 쿠바 경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관광산업 때문이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관광객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넣기 위해 기다리던 시민이 차를 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연료난까지 시달리면서 지난 2월부터 휘발유 가격을 5배나 올렸습니다. 쿠바 정부는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도움도 거의 없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진들이 사회주의 경제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